50대 인생 설계 근육을 저축하라의 저자 이준욱입니다. 저는 최근에 책을 이런 자기계발서를 만들게 했는데, 저는 사실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한 20년 차 되고요. 공무원이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환경공학을 전공한 공학자입니다. 공학 박사로서 여기저기 많은 활동도 하고 있는데, 학회에서 간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재개발원 같은 데서 내부 강사, 전문위원, 실무위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아실 텐데 브런치에서 복작가라는 필명으로 제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무원을 하시면서 이런 브런치 작가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책을 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어떻게 근데 이런 쪽에 활동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네, 제가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는 전공 서적만 봤지 이런 자기계발서라던가 네. 임무 서적을 보진 않았어요. 제가 정말 책을 안 읽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네. 어쩌다 너무 힘든 상황에 처했었고 그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은 것이 바로 독서였습니다. 그래서 독서 이런저런 많은 책들을 읽다 보니까 그 인문서적, 자기계발서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됐고요. 네네. 그리고 책을 또 읽다 보니까 글을 쓰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글을 써서 네. 엮은 게 또 이렇게 책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잠깐 이제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네. 인터뷰도 좀 많이 하시고 TV 생방송도 출연하시고 네. 하셨던데 이번에 유튜브 출연 처음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유튜브는 지금 네. 사실 보시는 분들이 너무 어색할지도 모르겠는데 네. 유튜브는 예, 처음이고요. 아마 네이버 검색해보시면 네. 제가 뭐 인터뷰했던 내용이나 생방송 패널로 참여했던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것과 지금 이 유튜브는 너무 좀 다르네요. 너무 생소하고요. 약간 좀 어색하더라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작가님 그 저자 소개란을 보니까 작가님이 이제 소개를 쓰신 거죠. 그 쓰신 글을 보니까 순탄한 삶을 살아오다가 네. 50세에 여러 힘든 상황으로 상처를 받았다. 네. 50세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네. 돌이켜보건데 네. 제가 50 이전까지는 정말 계획한 대로 잘 살아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패가 있어도 그렇게 뭐 마음 심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50세가 딱 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몰아닥치더라고요. 네. 일단 사춘기를 겪은 부모님들은 다들 아마 이해를 하실 텐데 네. 집에서 애들 문제가 좀 많이 컸어요. 애들이 이제 다들 이제 자기들이 이제 컸다고 네. 사춘기를 지나면서 네. 방문이 일단 잠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문이 잠기고 또 가족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둘씩 자기 방으로 들어가니까 결국에 거실에 혼자 남는 건 저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에서 상당한 그 외로움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정말 일이 많았어요. 월화수목 금금금 그러니까 네.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별도로 없이 그냥 네. 계속 일을 하는 상황이 많았고요. 네. 그리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그 승진 기회가 뭐 어떤 뭐 조직 논리라든가 뭐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승진을 매번 실패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말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큰 교통사고였던 것 같은데 네네. 차가 폐차가 될 정도로 정말 튼튼하고 괜찮은 차였는데 네네. 그 차가 폐차가 될 정도로 큰 교통사고를 또 갑작스럽게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정말 좋아했던 친구와 후배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와 후배들 간의 뭐 어떤 사소한 오해로 시작해서 네. 네, 그 다툼이 있었고 그 오해로 이제 헤어지게 되는 그런 네, 아픔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 50세 이후에 일어난? 네, 그게 한꺼번에 그러니까 1, 2년 사이에 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더라고요. 조금씩 이게 차례대로 왔으면 네. 제가 버텨낼 힘이 있을 텐데 그게 그 우리가 썰물 밀물 그러니까 밀물이 이렇게 한꺼번에 싹 밀려오듯이 그것들이 모두 한꺼번에 이렇게 쫙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 이런 일들이 한 번에 닥치니까 네.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때는 정말 네.
사실 그때 정말 많이 힘들어서 안 좋은 생각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네. 제가 어떤 버텨낼 힘이 있었을 텐데 네. 그런 상황이 전혀 없다가 이런 이런 일을 처음으로 겪으니까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 이거 정말 약간 뭐 안 좋은 그런 선택도 하려다가 저한테 딱 불현듯한 생각이 네. 제가 애가 셋인데 네. 애들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안 되겠다. 이게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았던 것이 독서고 글쓰기였어. 이게 하나만 붙여도 이제 힘든데 이게 여러 번 한꺼번에 다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50대의 행복은 달라야 한다. 네. 제가 사실 행복에 대해서 많이 읽고 네. 뭐 이런 자기계서 많이 읽는데 네. 50대의 행복은 달라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네.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저도 사실은 그 50대 이전까지는 네. 행복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행복을 주로 그 외부에서 아이들이 커가는 거 그리고 뭐 직장에서의 승승장구하는 모습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다 외부에서 제가 그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50대는 이제 50대는 상당히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이 외롭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가족들은 이미 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제 다 떠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네. 많이 외로운 상황이고 그리고 노화가 노화와 갱년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 건강이 또 많이 악화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50대에는 정말 인간관계부터 건강 그리고 몸과 마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행복도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나로부터 행복을 찾아야 되는 건 물론이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행복은 나의 몸과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뭐 나이가 어릴수록 이제 뭐 행복은 돈 이런 데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50대 이후에는 이 건강, 몸과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군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돈을 40대까지는 돈을 많이 쫓았죠. 네.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그렇죠. 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주변에서 사실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50 이후는 네.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뭐 뭐든 할 수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 정말 그러니까 부자,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물론 돈이 많고 부자인 사람들은 좋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좋은데 저는 그거보다 먼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그리고 거기서 행복이 있어야 50대 이후 50대 이후는 사실 또 후반부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그 후반부 인생에 후반부 인생이 정말 큰 행복, 네, 행복과 정말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네.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운동은 네. 저는 계속 운동을 해온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오, 네네. 네 운동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운동은 몸도 그리고 마음도 네.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 저희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근데 통계 보면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10년 차이가 난다는 의미는 10년 동안 병원 신세를 치거나 아프게 이렇게 그 아픈 마음, 아픈 몸과 또는 마음으로 살다가 네.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운동입니다. 네. 그리고 배스킨 라빈스라고 네. 아시죠? 네.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렇죠. 예, 아이스크림 기업인데 아이스크림이 사실 건강에 좋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그 배스킨 라빈스의 유일한 상속자 존 로빈스가 장수의 비결을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존 로빈스가 한 말이 뇌에도 좋고 그리고 더 잘 자고 기분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고 그리고 수명도 길어지면서 네. 암에 걸릴 확률을 줄이게 하는 알약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운동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만큼 네. 그 이 존 로빈스의 그 연구 결과도 그렇고 네. 제가 느낀 것도 그렇고 네. 정말 우리가 그 인생의 후반부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먹어야 될 알약이 있다면 그건 가장 먼저 운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알약을 먹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책에서 보니까 하얀색 근육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하얀색 근육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근육은 네.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얀색 근육하고 네. 빨간색 근육, 백색 근과 적색 근이라고 하는데 네. 마라톤 선수들은 오래 달리잖아요. 네. 지구력이 이렇게 지구력이 뛰어난데 그분들은 적색 근육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그 반면에 백색 근이 뛰어난 사람들은 네. 역도 선수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짧은 시간에 힘을 낼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백색 근인데 네. 백색 근은 한국 사람들은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천성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네. 그 여성분들은 모르겠지만 남성분들은 사실 술을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쵸. 술을 많이 먹으면 이 백색근이 많이 파괴가 더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대 특히 50대 이후는 이 백색근이 빠르게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50대 이후에는 이 백색근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색근과 백색근이 지금 50대 이후는 많이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근육이 백색근과 적색근 어느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기보다 그 두 개의 근육은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네. 백색근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백색근을 키워야 되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네. 넘어지려고 할 때 네. 그때 그 어떤 균형 몸의 균형을 잡아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힘이 바로 백색근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낙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백색근이 있으면 막을 수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몸을 보호하고 그리고 근육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50대 이후에는 백색근을 많이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제가 거의 한 20년 돼가는 것 같은데요. 전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한 20년 정도 배드민턴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네, 네, 네. 동호회 활동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 배드민턴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근력 운동은 사실 그 전에는 근력 운동이 재미가 없어요. 네, 그렇죠. 주로 그 피트니스 센터에서 네. 그냥 운영무사 아무 생각 없이 네. 이렇게 혼자 하는 그런 운동이라서 별로 저는 흥미가 없었는데 네. 최근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백색근 방금 말씀드린 백색근을 네. 키우기 위해서도 그렇고 네. 근육의 어떤 균형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50대 이후에는 근 감소증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근력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최근에 열심히 피트니스 센터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가님이 근육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책 제목에도 네. 근육이 들어가 있고 네. 책에서도 우리 몸에서 이제 계속 근육을 늘려야 한다 이런 네. 메시지 던지시잖아요. 네. 이 근육의 우리가 근육을 늘려야 되는 이유, 특히 50대 이후 늘려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지금 계속 근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사실 근육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장수의 비결. 네. 장수의 비결이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고 네. 그리고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주는 네. 게 바로 이 근육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의학계에 이런 관련된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연구 결과 중에 네. 건강 장수의 열쇠로 네. 근육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면 네.
서울대 의대 박상철 교수님이 연구한 건데 네.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끊임없이 움직여서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근육은 모든 신체 활동에도 관여를 하고 그리고 우리 몸 그 신체 활동에 관여한다는 건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에 관여를 한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움직여 살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그러니까 좀 연세 되신 분들 하나 예를 들어서 연세 되신 분들 네. 낙상이나 그리고 골절 네. 그래서 누워 계시면 금방 건강에 건강이 안 좋아지시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도 악화되고 그리고 수명도 단축하게 됩니다. 움직여야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존재 이유가 됩니다. 그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 바로 네. 이 근력입니다. 아, 그 운동 얘기를 계속 책에도 많이 많은 분 할애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재밌는 표현이 네. 보기 좋은 엉덩이가 건강에도 좋다. 아, 네. 이 보기 좋은 엉덩이 애플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 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애플 힙. 그러니까 사과처럼 봉긋한 엉덩이를 애플 힙이라고 하는데. 네. 운동을 많이 한 경우가 이런 애플 힙을 만들 수 있죠. 만약에 운동하지 않은 사람의 엉덩이는 네. 처져 있습니다. 아. 그런 건 애플 힙이라고 할 수가 없고 건강하지 않은 엉덩이입니다. 혹시 그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 엉덩이 기억 상실증은 네. 엉덩이 근육이 약화하고 없어져서 기능을 상실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 엉덩이를 키우겠다는 그쵸. 그런 것들이 네. 매스컴에 정말 많죠. 많이 나와요. 네, 네. 스쿼트, 런지 네, 그렇죠. 이런 운동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엉덩이를 키워야 엉덩이를 살려야 네. 중년 건강을 책임진다는 그런 책도 있고요. 네. 그만큼 엉덩이 열풍인데 이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 질병으로 분류가 됐어요. 오, 그리고? 예, 이게 그 지금은 이게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 질병으로 분류가 된 만큼 이건 우리가 그 엉덩이 근육을 키워야 되는 게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제가 연구 결과를 하나 더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네. 엉덩이가 얼만큼 중요하냐면 네. 엉덩이는 상체와 하체의 중심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의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몸의 모든 움직임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2015년 캐나다 토론토 재활연구소의 연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연구를 잠깐 인용을 해보면 네.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면 당뇨병 발생 확률이 90%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병과 네. 암 발생 확률도 네. 20%나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게 네. 우리 건강 그리고 우리 그 이러한 질병 발생을 줄이는 데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 엉덩이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거는 이제 스쿼트를 하는 건가요? 네. TV나 그 TV도 그렇고 신문지상에도 그런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 많이 나오는데 쉽게 할 수 있는 걸로 계단 오르기, 등산, 네. 뭐 여러 가지 운동들이 많이 있고 집에서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으로는 스쿼트, 런지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지금 열풍이죠. 다들 주변에서도 스쿼트 정말 많이 합니다. 네. 그게 물론 다른 운동 효과도 있지만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네. 게 그 스드임의 그 소금 이야기. 아, 네. 그 인생의 고통 청량에 대한 얘기인가요? 예. 네. 그걸 제가 마음 근육을 단련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로 제가 네. 책에 소개를 했는데 네. 제가 잠깐 우화를 말씀드리면. 네. 큰 스님 한 분이 계셨는데 네. 그 스님 한 분을 제자로 맞았어요. 근데 그 제자가 모든 것에 다 불평불만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이 큰 스님이 생각을 했어요. 아,
그, 이 제자한테 어떤 가르침을 줄까 생각하다가 소금 한 줌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 소금 한 줌을 그 앞에 있는 물그릇, 작은 물그릇에 넣고 녹여서 마셔보라 했습니다. 자, 맛이 어떠냐. 당연히 그 맛은 짤 수밖에 없습니다. 짤 수밖에 없죠. 근데 다시 한번 그 제자한테 말을 합니다. 똑같은 양의 소금을 가지고 가서 저기 있는 호숫가에다가 녹여서 마셔봐라. 자, 맛이 어떠냐. 맛은 소금 맛은 전혀 나지 않고 정말 시원하다고 얘기를 제자한테 하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은 말을 합니다. 자, 인생은 고통은 다 있기 마련이다. 근데 그 고통이 바로 그 소금과 같다. 근데 그 소금이 짜다, 아니면 그 소금의 맛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가, 그런 것은 모두가 다 그 물그릇이냐, 호수냐, 그 그릇에 따라 달려있다. 그게 바로 저는 그 그릇이 마음 그릇인 거고, 네. 그 고통이, 그 소금이 고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그릇을 키워야 우리한테 처한 힘든 상황이나 그리고 우리한테 닥친 그런 고통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완화시키고 그리고 충분히 조절하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우화를 소개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이제 고통이 똑같은데 네. 이제 어린아이를 때린 거하고 네. 뭐 어린이를 때린 거랑 그 아픔이 크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게 일종의 이제 그 물의 양인 거죠. 일종의. 네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릇에 따라서 똑같은 고통도 누군가에게는 아프지 않을 수 있고 네. 누군가에게는 엄청 아플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마음 그릇의 크기가 네,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작가님은 이거를 마음 근육이라고 표현하신 거고 네. 마음 근육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음 근육을 키우는 데 있어서 네. 자존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이건 왜 그런가요? 자존감은 뭐 알고 계신 것처럼 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그 그렇죠. 마음입니다. 네. 자존감과 다른 말로 자만심이 있는데 자만심은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는 그런 네. 그런 마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존감은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정말 자기 그대로를 인정하고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존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우리가 인생이라는 무대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내가 그 무대의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 의미는 자존감이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무대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내 무대인데 나 자신의 무대인데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하겠어요. 그쵸. 야 이때는 야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네. 야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네. 그 많은 말들에 휩쓸린다면 그 무대는 더 이상 나의 무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무대입니다. 근데 지금 한참 이제 인생 후반부를 살고 있는데 그 지금부터라도 내가 나의 무대를 살아야지. 다른 사람의 무대를 살다가 결국 인생을 마감하게 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내 무대를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존감은 인간 관계에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제가 생각은 그래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알고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남을 깎아내리거나 험담하는 일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가 커야 되니까 남을 깎아내려서 자기가 커야 되니까 주로 그런 활동 그런 그 말들을 많이 하게 되고 네. 그래서 결국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부정적인 관계를 많이 형성을 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러지 않아도 주변에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혹시 그
PD님은 도리성애라고 혹시 사자성어를 아세요? 도리성애는 도리가 복숭아와 오얏나무입니다. 네. 근데 복숭아와 오얏나무는 꽃이 예쁘고 네. 열매가 얼마나 맛있으니까 그래서 굳이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 밑에는 길이 형성이 됩니다. 그만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굳이 자기가 뽐내거나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만큼 몰려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도리성애라는 그 사자성어를 제 핸드폰에 이렇게 거기에 담아놓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리성애라는 게 이제 내가 자존감이 높으면은 네. 굳이 뭐 나를 막 다른 사람한테 막 알리고 뭐 나 좀 알아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나답게 살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알아서 나를 찾아온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책에 보면 이제 블루존의 장수 비결에 대해서 나와요. 네. 이 블루존이라는 건 일단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블루존은 장수마을입니다. 흔히 말해서 장수마을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마을이 네. 다섯 곳이 있어요. 다섯 곳은 잠깐 보면 미국의 로마린다, 네. 그리고 코스타리카 니코야, 네. 그리고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네. 그리스 이카리아, 네. 일본 오키나와 이렇게 다섯 곳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마을로 알려져 있고 바로 그것을 블루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블루존의 장수 비결이 네. 어울림이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네. 이거는 왜 그런가요? 블루존에 있는 사람들이 네. 왜 오래 사는지 연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두 가지 공통점을 뽑아냈는데 네. 첫 번째는 스트레스에 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 어울립니다. 저는 이 두 번째에 중점을 두고 이 어울림이 중요하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울림은 네. 결국 그 좋은 인간 관계를 형성을 하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좋은 인간 관계가 상당히 그 중요한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대 이후에는 많이 외롭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구 결과에서도 30대와 50대가 급격하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시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외로운 50대에게 좋은 인간관계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이 어울림이 네. 어울림이 그 어울림으로 대표되는 인간관계가 우리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연구 결과를 잠깐 그 제가 소개를 하면 네. 마르타 자라스카라는 그 과학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마르타 자라스카가 연구한 결과를 제가 소개를 하면 네.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건 관계. 가족, 친구, 이웃에 든든한 지원망이 있으면 사망 위험도가 45%가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아마 이건 그 정말 장기간, 보통 연구는 짧은 기간에 끝나는데 이건 장기간에 연구한 걸로 상당히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75년간 연구를 한 결과인데 여기서는 한 인간의 삶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좋은 인간관계는 장수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이 어울림. 좀 운동이 아니고 어울림이라는 게 좀 놀랍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근육을 계속 제가 책에서도 말씀을 네. 드리고 있는데 근육이 네 가지를 제가 구분을 네. 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가장 꼽았던 게 네. 운동으로 대표되는 신체적 근육이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가 마음 근육이고 네. 세 번째가 관계 근육이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재테크 근육인데 네. 이 건강과 주로 관련된 게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신체적 근육과 네. 마음 근육과 그리고 이 관계 근육. 네. 물론 운동도 정말 중요합니다. 예, 운동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고 네. 그리고 이 관계 근육은 혼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
관계를 통해서 나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 근데 우리가 이제 50대 이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네. 돈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 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네. 직장인이라면 월급에 대한 믿음을 버려야 한다. 네. 이제 작가님은 지금 사실 공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공직을 바라보는 이제 대다수 사람들 시선이 이제 뭐 철없음, 네. 이제 정년이 보장되고 뭐 퇴직 이후에는 아니면 연금에서 나오는. 네. 근데 이런 이제 삶을 사시는데 네. 이 월급에 대한 믿음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월급 좋죠. 네. 아마 저는 공무원이지만 네. 공무원이라도 그나마 네, 안정적인 건 사실입니다. 네. 일반 직장에 그쵸? 비해서 전 그 사기업체 뭐 대기업체에도 체계도 있지만 대기업체도 근무를 했었는데 네. 그때에 비해서 월급은 정말 적은 양을 받습니다. 네. 정말 많이 적게 받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건 사실이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똑같은 건 뭐냐면 네. 직장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네. 그때마다 저를 직장에 딱 얼고 매는 것이 바로 이 월급입니다. 아... 월급 때문에 한 달 지나서 아 이쯤 되면 월급이 나오고 그래서 또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고 뭐 계속 그렇게 되풀이되다가 몇 년, 몇십 년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저는 책에서 정말 방금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월급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50대 이후는 사실은 이제 은퇴를 별로 남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바로 은퇴를 앞두고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저처럼 공무원이면 정년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그 전 50대 초반인데 한 뭐 10년은 그쵸. 넘기지 않겠지만 예, 좀 그래도 정년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그동안에 이제 그 월급을 이렇게 월급에 계속 맹신하고 있으면 네. 어떤 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냐면 네. 월급을 좀 더 받기 위한 사람인지라 네. 월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한 욕심을 그쵸.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승진에 대한 욕심 그리고 어떤 그 성과에 대한 그 욕심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가족, 친구 그쵸. 그리고 뭐 제가 지켜야 될 거 취미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지켜야 될 것들을 그 월급에 대한 맹신 때문에 잃으면 안 된다라는 걸 저는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네. 50대는 은퇴를 얼마 남기지 않았는데 네.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소중한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소중한 것들을 다 잃고 난 다음에 그때는 또 은퇴를 하게 되면 월급도 안 나오죠. 그때는 저한테 뭐가 남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후회를 하지 말고 지금 월급에 대한 맹신을 버리고 소중한 것을 먼저 지켜라. 예, 먼저 지켜야 그 나중에 후반부 은퇴 이후 그리고 50대 이후에 삶이 행복해진다라는 의미로 제가 월급에 대한 맹신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월급만 바라보고 사신 분이 거의 대다수죠, 사실. 네. 저도 이제 뭐 인터뷰 통해서 만나지만 대부분 이제 그냥 정년 제 1년 남긴 거 아니면은 네. 그냥 이제 그냥 회사 다니면서 살다가 이제 1년 딱 남겼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부랴부랴 준비하시는 네. 분이 많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그게 다 이제 월급을 믿어서 나타나는 일들이겠죠, 어떻게 보면. 네. 네. 하나의 그 우화고 하나의 그 에피소드는 네. 지금은 정년 퇴직을 하신 분인데 네. 저랑 같이 근무하셨던 분이었어요. 네. 지금 정년 퇴직하신 지 1년도 안 된 네. 분인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이 제목을 지었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퇴직하시면서 딱 그 말씀하셨어요. 월급을 맹신하지 말라. 월급을 맹신하고 맹신했더니 퇴직 후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더라.
전 그 말을 듣고 처음엔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분이 딱 덧붙이는 말이 아까 제가 했던 그 말씀인데, 야, 월급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니? 가장 먼저 네 건강, 그리고 가족, 그리고 친구들, 나중에 없어봐, 너 정말 어렵다. 친구들도 챙겨. 하나하나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아차, 이거구나 싶었어요. 그 이제 책에서 네. 우리가 이제 인생에 느낌표를 찍어야 한다. 네. 이 느낌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느낌표는 네. 자기 긍정이고요. 확신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드라마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봐요. 네. 근데 그 드라마를 우연찮게 봤는데 네. 그 드라마에서 아마 공효진하고 조정석이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조정석이 공효진한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물음표로 던지시나 네. 느낌표로 찍어 그 얘기가 그 의미가 너가 지금 하려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만 네. 느낌표로 찍고 할 수 있다 나는 돼 할 수 있다 그 확신 가지고 해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드라마를 제가 거의 안 보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그래 맞아 바로 이거야 그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박세리가 네. 모 프로그램에서 박세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네. 아마추어 그러니까 골프 필드에 가서 아마추어인데 아마추어가 이게 골프를 치려고 이렇게 보통 연습 스윙을 하잖아요. 연습 스윙 하는데 그 아마추어 그런 말을 합니다. 아, 지금 이건 잘 안 맞을 것 같아. 아 이거 좀 몸이 좀 이상한데 네. 그렇게 말을 하자마자 박세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건 100% 안 맞는다. 확신이 없다는 거죠. 자신감이 없다는 거죠. 그렇듯이 만약에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그리고 어떤 변화를 시도할 때 물음표만 찍고 그러니까 내가 될까? 나 할 수 있을까? 그 물음표만 찍고 물음표만 찍고 안 될 걸 생각하면 그건 안 된다고 그건 절대 뭐 만약에 된다고 해도 운 좋게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안 될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 대신에 나는 할 수 있어. 이건 돼. 그리고 그런 확신이 있으면 지금 그게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적더라도 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방법을 계속 꾸준히 이제 해결하고 노력하고 그러면 그건 됩니다. 그게 바로 느낌표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믿고 도전을 하라. 네. 약간 이런 메시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미라클 분도 약간 그런 도전의 맥락인가요? 아, 네네. 맞습니다. 그 오실 때도 미라클 분이 해야 된다고.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바로 몇 년 전이었죠. 몇 년 전에.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이 상당히 선풍적이었기에 엄청 베스트셀러였죠. 네. 근데 그 주로 2030 그 세대에서 많이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030이면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많이 늦잠을 많이 자. 네, 그렇죠. 네. 그 좀 2030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과는 좀 약간 거리가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이 미라클 모닝이 아침형 인간이 되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의미인데 저는 그래서 미라클 모닝이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 우리라는 건 이제 50대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50대에게도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뭐 많은 연구 결과들이 찾아보니까 또 이것도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을 그 어느 것이 어느 부류에
그 사람이 더 많을까를 조사했더니 네. 일단은 아침형 인간이 많았고요. 그리고 아침형 그렇다면 아침형 인간과 건강과의 관계도 네. 조사를 하겠어요. 네. 그 전 제가 아침형 인간이니까 네. 당연히 건강에 좋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정말 조사 결과로 나왔다고 연구 결과로 나왔다고 네.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보면 네. 예 남성의 경우의 그 연구 결과인데 네. 남성의 경우 아침형 인간이 저녁형 인간보다 비만이 될 확률이 네. 3분의 1배 야. 네 그리고 근 감소증 네. 근육이 줄어드는 건데요 네. 근 감소증에 걸릴 확률이 4분의 1 그리고 당뇨에 걸릴 확률도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이만큼 아침형 인간이 그 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저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예요. 주변에도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아침에 PD님 어떠세요? 아침에 집중이 잘 되시나 아니면 저녁에 집중이 잘 되시나요? 네, 아침에 잘 되죠. 그렇죠. 아침에 네. 잘 되죠. 네. 제 주변에도 많이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네. 아침에 정말 집중이 잘 됩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제가 책을 쓰면서 거의 아침에 그러니까 새벽에 그 당시는 지금은 그래도 좀 새벽 5시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5시 10분에서 30분 그러니까 운동을 좀 빨리 간다 싶으면 5시 10분에 일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5시 30분에 일어나는데 책을 한참 쓸 때는 좀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시간을 계속 책을 썼어요. 그러면 정말 능률도 많이 오르고 그쵸. 그리고 많이 써집니다. 그쵸. 생각도 많이 나고 많이 정리가 되고 네. 예, 이렇듯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면 그만큼 더 일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침형 인간이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럼 왜 50대한테 네. 미라클 모닝이 필요하냐 네. 50대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 네. 예, 이제 전반부를 지났잖아요. 이제 후반부로 가고 있는데 시간이 정말 중요한데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을 활용을 한다면 좀 더 많은 시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형 인간의 그 건강에 좋은 것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는 게 좋은 것 뭐 그런 것도 있지만 50대는 시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50대에게 아침형 인간, 미라클 모닝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50대들은 보통 이제 뭐 저희 부모님을 보더라도 네. 사실은 이제 열심히 살았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이제 뭐 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도 좀 하시면서 네. 뭔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풍요로우신 분들은 이제 여생을 즐겨야지 이렇게 네. 이제 안정적이거나 네. 편안한 노후 생활을 꿈꾸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작가님 책에서 50대가 이제 변화와 도전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네. 작가님은 그 안정이나 이런 평온한 상태의 편안함보다 네. 이 변화와 도전을 더 좋아하시나요? 네. 안정과 평화? 네. 전 그건 그 50대 변화와 도전을 했을 때 네. 가능하다고. 물론 네. 50대부터 안정과 평화를 누리면 네. 좋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50대는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네. 은퇴 이후에 네. 방금 PD님 말씀하신 안정과 평화를 누리려면 50대에 정말 많은 변화와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변화와 도전은 한 가지 좀, 네. 제가 말씀드릴 게, 네. 그건 정말 큰, 그러니까 40대까지의 그런 변화와 도전과 다릅니다. 변혁, 그러니까 혁명과 같은 그런 변화, 도전이 아니라, 네. 작은 겁니다, 작은 거. 예를 들어서, 작은 소소한 변화와 네. 도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건강하고 싶다. 네. 그러면 뭐 어떤 특별한 뭐 체육관에 가서 그 이제까지 안 했던
농구, 테니스, 뭐, 그, 특별한, 뭐, 거창한, 뭐, 그런 것들, 그런 운동을 새로 시작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뭐, 계단 오르기 좋고, 그리고 아니면, 새로운 도전으로 취미, 새로운 취미 갖는 거, 그림 그리기라든가, 그리고, 뭐 등산 좋아하시면 등산하기, 그러니까 안 했던 취미를 한다던가, 그리고 그 뭐 운동을 만약에 운동에 관심 있으면 좀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그런 것을 시작한다던가, 그런 소소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갑자기 뭐 이렇게 장비 다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네, 그런 건 말씀드리는 거 창업 이런 거 갑자기 네네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나중에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은퇴 이후에는 그거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안정과 평화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50대를 보내면서도 정말 많은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바탕은 바로 성취감, 작은 도전과 작은 변화 그런 것들을 성취함으로써 그 이 작은 성취감들이 모여서 또 큰 성취감이 되고 또 다른 도전 과제가 또 다른 도전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행복이 됩니다. 예. 그 예전에 소확행이라고 네. 있었죠. 네. 근데 그 소확행 그 이후에 또 나온 단어가 네. 소확성입니다. 소소하고 확실한 성취감. 오, 네, 소확성. 네, 그게 결국에는 또 아마 느끼신 분들은 그 성취감을 느끼신 분들은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 성취감을 느낄 때 정말 큰 행복입니다. 그럼 이제 근육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근육을 또 네 가지로 분류하셨잖아요. 네. 이 근육 중에서 이제 가장 든든한 근육이 습관이다라고 네. 설명했어요. 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습관은 뭐 아시는 것처럼 네. 굳이 힘들게 네. 하지 않아도 네. 저절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습관입니다. 꾸준히 했을 때, 꾸준히 했을 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습관입니다. 네. 제가 네 가지의 습관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습관이 처음에는 물론 시작을 해야겠죠. 시작을 해야겠지만 그것이 계속 꾸준히 되풀이 되면 별로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바로 이제 습관화돼서 그 습관화가 이제 습관화돼서 그게 저절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근육 키우기가 이렇게 저절로 되는 건데요. 그게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연결을 시키면 변화와 도전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고 소소한 것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우리가 힘과 노력을 적게 들여서 하셨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습관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루틴화를 해야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저절로 그냥 힘들지 않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작가님이 네. 이제 습관 중에서 여러 가지 습관 만들 수 있잖아요. 네.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습관 한 가지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습관을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개인적으로 가장 큰 도움을 받은 습관은 네. 감사일기 쓰기. 오, 감사일기 쓰기. 감사일기 쓰세요? 네, 매일 감사일기를 쓰고 있는데 네. 전에 그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은 이제 뭐 습관이 아니라 일상이 네. 버렸고요. 네. 운동은 뭐 누누이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네. 운동은 정말 좋은 그러니까 혹시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운동을 습관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뭐 다른 제가 말씀드린 것들도 다 하신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실 건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쓰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네. 저는 그 아까 처음에 제가 책을 잘 안 읽었던 사람이었다고 그랬고요. 네. 그리고 글도 저는 보고서는 많이 씁니다. 네. 업무를 하면서
보고서는 많이 쓰지만 글도 많이 안 썼던 사람이었어요. 네.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건 그 바탕이 바로 그 매일매일 감사일기 쓰겠는데 감사일기를 한번 써봤어요.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의 네. 그 에피소드를 보고 한번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그냥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그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어요. 처음엔 두 줄, 세 줄 이렇게 썼습니다. 네. 썼는데 좀 쓰다 보니까 감사할 것도 없는데 네. 내가 이걸 왜 써야 되나 그쵸. 자꾸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줄, 세 줄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게 없다 생각했는데 감사할 게 계속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할 때도 오늘 정말 이렇게 아픈 사람도 많고 그리고 양손을 못 쓴 사람도 많고 다쳤으면 또 이것도 못할 텐데 이렇게 건강하게 아침에 세수를 할 수 있게 된 거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소소한 것까지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글 쓰는 것도 점점 실력이 늘게 됐습니다. 이게 1년이 지나고 지금 거의 한 2년, 3년? 뭐 이렇게 돼가는 것 같은데 1년이 지나니까 이 글을 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감사일기가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책 출간까지 작가님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공학자입니다. 네. 숫자 흐름을 하는 공학자이거든요. 네. 글과는 거리가 네. 사실 멀거든요. 일반적으로 공학자라고 하면 문학, 글쓰기 뭐 이런 거는 거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글을 썼습니다. 제가 책을 냈습니다. 주변에서도 반신반의했어요. 야, 너 혹시 제가 책 냈다고 하니까 당연히 전공서적이겠거니. 네. 그래, 뭐, 이번에는 뭐 어떤 내용이야? 네. 기후변화야? 미세먼지야? 네. 뭐 그런 식으로 전공서적을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자기 개발서라고 하니까 다들 놀랐습니다. 정말? 네가 왜 그걸 써? 그런 식이었는데,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공학자가 책을 썼고요. 자기 개발서를 썼고, 네. 이건 정말 새로운 시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전부터 글을 써왔던 분이나 네. 문학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인문학을 하셨던 분들은 자기계발서 오히려 좀 더 쉽게 쓰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정말 이 책을 쓰기까지 많은 자료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료를 찾고 그걸 제 생각으로 정리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그만큼 다른 분들과 다르게 그 보는 시선이 달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 혹시 그 다른 시선들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계속 책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제 50대에는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있습니다. 그 후반부의 행복을 결정짓는 건 바로 50대 삶이고요. 그래서 50대가 인생 후반부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50대이시거나 아니면 50대를 준비해야 되는 40대라면 많은 그 변화, 도전 그런 것들을 주저하지 마시고 시도를 하시고 네. 지금 인생은 끝난 게 아니고 다들 아시잖아요. 인생은 끝난 게 아니고 진행형입니다. 계속하시면 됩니다. 파이팅입니다.